이 문제는 128조. 자, 128조. 확인 문제, 확인 유죄 5번 문제이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2점짜리의 패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강 교재를 풀고 여러분 교과서를 풀었을 때 많이 정리할 수 있는 유형이 첫 번째가 다항식 패턴이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6월 모의평가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꼭 정리해야 되는 핵심 개념은 뭐지? 라는 부분을 더 메모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이겠죠. 자, 이렇게 다항식일 때는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자분모의 n에 관한 다항식꼴로 나눠서 식을 정리해라. 또 쭉 가서 네,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 무리식일 때는 또 어떻게 했고 이제 세 번째는 분자분모가 지수꼴일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지수꼴에서는 분모의 지수꼴을 분자분모로 나눠라. 왜? 무한대 무한의 무한대는 난 지금 말 못해. 정할 수 없는 부정형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있게끔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말할 수 있게끔 바꾸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7의 n제곱으로 나눴고요. 역시 정리해주면 5 곱하기 7의 n제곱으로 나누면 7이 남고요. 7의 n제곱분의 3이 되면서 무한대분의 상수 말할 수 있다. 0으로 수렴하더라. 결국은 1분의 35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선택지 5번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이어지는 4번 문제 역시 예, 수능 특강 교재와 연계성을 가지는 문제로서요. 바로 페이지 90쪽. 네, 확인 유죄 5번 문제거든요. 자, 확인 유죄 5번 문제 잘 메모해 두시고 같이 한번 꼭 풀어보세요.